자, 오늘 차량은 랭귤러, 랭귤러 루비콘이고요. 2.8 그리고 연식이 14년식입니다. 이 차량 오늘 고스트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는 흡기에 스로틀 하나, 터보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10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4장,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12장. 조합 장착에서 미니멈 장착보다 약간 위긴 하지만 이렇게 세팅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오늘 평택까지 왔네요. 평택까지 2대, 저희가 지방 출장은 2대 이상일 때 좀 예약제로 해서 다니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예약을 원하시면 일단은 먼저 전화를 주셔서 시간 맞춰가지고 스케줄 맞춰서 찾아뵙고 장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느껴보시느라고 말씀이 없으시니까 편안하게 한번 타보세요. 그럼 강원도 가실 때 이럴 때는 이 차도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떠신 것 같은데? 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타보세요. 그리고 타면서도 좋아지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제가 전번에는 가다가 네네네 엑셀을 뛰면은 네네 뒤에서 확 당기죠. 평지에서 네. 확 죽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당기는 느낌도 많이 사라져요. 아예. 네. 뭐 이제 시내에는 차를 밟고 다닐 데가 없어요. 실용하기도 여기서. 지금 한번 떼보세요. 뒷땡김 현상도 많이 사라져요. 저희 거 하게 되면. 평지에서는 네. 없는데. 네네. 약간 언제 계산 봐야 될까? 네네. 저가 조에 좀 있으면. 저기서 할까?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 되긴 되는데. 저 한번 가보시면. 아홉 여까지. 네, 불안하게 한번 타보세요. 네. 이게 섰을 적에 네네네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네. 이게 차가 막 가려고 하는 힘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더 차분하게 네. 브레이크가 더 부드러워졌네. 브레이크도 부드러워져요. 네. 맞아요. 네. 내가 그걸 잡고 있는 게 힘들어 했거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타면서 이 이슈라는 애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고속도로 올려서 고속주행도 한번 하고 타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호를 좀 멀리서 봐가지고 바뀔 것 같으면 전에보다는 엑셀레이터를 빨리 밟아서 떼야 될 거예요. 계속 밀고 가는 힘이 좋아지니까 잘못하면 그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똑같이 운전하듯이 내가 이 정도에서 뛰면 속도가 천천히 죽으면서 근처음을 쓰겠다라는 습관이 바뀌게 돼요. 멀리 신호 보고 뛸 수밖에 없어져요. 차가 계속 밀어주는 힘이 좋아지니까. 운전하는 습관을 갖다 잘 들이는 게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 분은 고객분이 자기가 무의식 중에 그냥 여기서 그냥 자기 차는 약간 오르막일 때 엑셀 떼어도 안 올라가니까 그냥 이렇게 무의식 중에 떼었는데 앞에 차 박을 뻔하고 깜짝 놀랐다고 연락이 오시고 그러거든요. 연비도 SM3 그 차도 연비가 공인 연비가 뭐 9점 몇밖에 안 나오는데 13km 찍은 거 저한테 저기 문자로 다 보내주시고 믿기지가 않는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뭐 간혹 가다 모든 고객이 이렇게 차가 다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도 진짜 소위 말해서 대박 날 수는 있는데 항상 겸손하게 말씀드리지만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감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고객분들이 느끼는 걸 갖다 꼭 좀 우리 데이터 좀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연비가 되게 안 나와 이거. 그쵸, 나오죠. 7kg 이게 공인연비 얼만데? 원래 9kg인데 9kg? 네, 그런데 7kg는 못 나올 거예요 아마. 핑 이분이 7월 말일날 작업을 했는데 공인연비가 이게 8.8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SM3야 7에 나오면 17.4 나오던 연비가 지금 보면은 10몇 킬로 찍었을걸요 이거? 아 11.8 킬로. 7킬로에서 10.4밖에 안 나오던 게 그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나와도 예. 그렇게 나오는 차도 있는 반면에 뭐 좀 덜 나오는 차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뒤에 사인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차가 똑같이 이렇게 좋아지면 저희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고 그 사람 운전 스타일, 운전 습관에도 차이가 많이 있는 거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은 천안에서 왔는 와서 했는데 명절 지나고 또 온대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러 자기 동호회 올렸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그 자기가 찍은 거 다 보여줘도 믿질 않는데 이 신도시들이 길은 넓게 넓게 잘 뽑아놨어요. 네. 무슨 유턴 해버리면 안 돼. 여기 유턴하고. 차 없나만 보고요. 경찰이 있을까 봐. 경찰 있어? 요즘은 유턴이 있는 자리인데. 신도시 여산 안 가. 하니까. 진짜 좀 많이 타봐야 많이 느끼겠어요. 네, 좀 타보세요. 아마 이번에 수족 때 좀 멀리 갔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ECU가 다 인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50일 환불 조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40 있다 갑자기 좋아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환불을 해드리면 이건 중고품이라서 팔 수 없는 거지만 정확하게 물건을 받고 환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랭글러 리비콘입니다. 랭글러 리비콘 이 차량은 3포인트 흡기 2개, 라파 플러스 1 4개, 그리고 보스탈파 흡기 4장 정도 하고요. 보스탈파 배기는 12장 작업 완료하고 테스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